안녕하세요. 트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유롭게 노트북 작업을 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트렌드의 카페 투어. 사람마다 좋아하는 카페의 기준이 다를 텐데요. 저희는 싱그러운 플랜테리어와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공간,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는 브런치 메뉴와 맛있는 빵이 있는 카페를 좋아해요. 물론 커피 맛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트렌드가 가본 곳은 바로 인천대공원 근처에 위치한 분 아뜰리에입니다. 300년대 은행나무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넓은 주차장이 있어 주차하기 편리합니다. 다만 주말에 방문할 경우 근처에 방문하는 차량들과 인파로 인해 접근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인천대공원에 방문하시는 관계로 이른 시간 방문을 추천합니다. 총 3층 카페로 1층에는 커다란 식물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한쪽 벽면에는 핫시 포토스팟 작업 공간을 컨셉으로 포장할 수 있게 꾸며놓은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봐, 이거는 약간 패션 디자인을 방처럼 해놨대. 택이다, 택! 오, 디테일. 우와! 진짜로? 2층 왼쪽에는 핫시 옷가게가 입점해 있어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3층에는 동그란 테이블과 다양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예쁘게 해놨다. 와, 빵이다, 빵. 와, 맛있겠다. 오, 호떡, 호떡이 이렇게 생겼어. 아, 소금장 아직 안 나왔네. 오, 삼딸기. 이것도 있다, 볼래. 와, 아, 이것도 맛있겠다. 오, 곶감이다, 곶감. 다양한 빵, 파이, 케이크 등 베이커리 종류가 많았어요. 어, 이거 특이하다.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옛날에 그거 같지 않아? 그 꽈배기 아이스크림 넣어주는 것처럼. 와, 이거 봐, 김보각 있어.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5,500원으로 다른 대형 카페에 비해 저렴한 편으로 볼 수 있겠죠? 요즘 6,7천원 하는 곳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더라고요. 2층에는 중간에 대형 테이블이 있어요. 긴 테이블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가 내장되어 있어 편하게 노트북을 할 수 있답니다. 1층에도 룸 형태의 두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도 콘센트가 있어 처음에는 거기에 자리를 잡을까 생각했어요. 그래도 탁 트인 경치를 바라보고 싶어서 2층으로 정했어요. 테이블 크기는 각기 다른 편이에요. 노트북을 하기에는 역시 2층에 크고 긴 테이블이 딱 좋았습니다.
동그란 테이블은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네모에 비해 부족하더라고요. 먹음직스러운 빵들과 특별한 빵들이 많았는데요. 많은 종류를 먹어보진 못했지만 김부각이 올라간 에그마요 소금빵이 달달하니 맛있었어요. 아메리카노와 함께 먹으면 조합이 미쳤습니다. 올리브 치즈 포카치아는 살짝 데워 먹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그건 좀 아쉬웠어요. 오늘은 인천대공원 후문에 위치한 분 아뜰리에를 다녀왔습니다. 공원 산책 후 커피 한잔 생각날 때 들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